모름지기 바느질은 한땀 한땀 정성을 담아야 제맛. 삼시세끼 바느질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이 남자. 내가 누군지 모르신다면 내가 빼드린 거지. 자유의지 안파는 포켓몬은 만들어서라도 가지는 금심각한 덕후 생산적인 포덕. 얘가 돌 포켓몬이에요. 생각보다 제가 좀 잘 만들기도 하고. 봉제인형 마스터 김지수 씨를 만나본다. 경기도 수원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와, 인형 천국이 따로 없는 주인공의 방. 쉽게 보기 힘든 캐릭터들도 가득한데 방 안의 인형들만 무려 300여 점. 이걸 다 모으신 거예요? 제가 뭐 포켓몬 인형을 좀 모으는 걸 좋아해서 포켓몬 인형을 뭐 인형 뽑기로 뽑기도 하고 좀 팔지 않는 건 뭐 직접 제가 만들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. 아니, 인형을 직접 만든다고요? 도저히 팔지가 않아서 결국에 제가 그때 직접 만들었던 게 이거거든요.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퀄리티가 좋아 보이는 주인공의 인형들.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닌 것 같은데. 솔직히 좀 어렵긴 해요. 좀 처음에는 진짜로 만들다가 포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. 이 덕심이라는 게 있어요. 예, 너무나도 갖고 싶은 이 욕구, 너무 내가 좋아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이런 마음, 그런 게 있으니까 이 어렵고 힘든 거를 좀 참고 버티는 거지.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은 전 좀 벌써 진작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. 인형을 만들기 시작한 지 2년 6개월. 하나를 완성하는데 몇 주가 걸리기도 한다고? 지금 만들고 있는 건 뭐예요? 이게 이제 만화 원피스라는 만화에서 제일 강한 4명의 해적이 있어요. 그 사왕이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그 중에 한 명인 흰수염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람 캐릭터의 전신의 정확한 앞모습이랑 만들고 싶은 캐릭터가 정해지면 도안을 구성하는 것부터 봉제인형 만들기의 시작이다. 그 이후부터는 도안을 연결하는 바느질 작업의 연속. 특히 사람 형태의 얼굴을 만드는 것이 가장 고난이도의 작업이란다. 뭔가 만들어봤는데 다 좀 생각처럼 제 마음에 안 들게 좀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얘네들은 그냥 실패작으로 하고 새로 만들고 있어요. 이제 완벽한 퀄리티가 나오지 않으면 좀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좀 요상한 집착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냥 저는 횟수에 상관없이 진짜 마음에 들게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다시 만드는 편이에요. 그가 여태껏 만들어온 인형들이 벌써 30여 개. 방 한쪽에 쌓여있는 재료들이 그동안의 시간을 말해주는 것 같은데. 제일 처음 만든 거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. 아, 이겁니다. 아이고. 자, 이 녀석이 제가 제일 처음 만든 인형인데 솔직히 좀 보면은 진짜 확 티나게 좀 엉성한 부분이 많아요. 이런 솜 튀어나와 있고 막 찢어져 있고 이런 데 막 다 뜯어져 있고 이게 제일 처음 만들 때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녀석도 얘가 이제 좀 유명한 만화 원피스라는 만화의 캐릭터인데 하루도 쉬지 않고 3주나 걸려 완성한 주인공의 애착이 담긴 작품. 인형을 만드는 것과 함께 그 과정을 영상으로 공유해오고 있다. 일심대신 뚝갑에서 잘 뜯어지는지 어떤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어. 변신 울트라맨 G! 특유의 제출을 더한 연기와 더빙까지 열심을 다하는 김지수 씨. 뭐 이거 내가 갖고 싶은 인형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지면서 제일 좋은 거는 사람들이 내가 만든 작품을 좀 인정을 해주고 좋아해주고 네 그런 것도 좋고. 어디 가시나 봐요? 지금 좀 특별한 모임이 있어서 지금 모임을 하러 가는 중입니다. 서울시 동작구의 한 카페. 주인공을 따라간 곳에서 만난 사람들. 자, 오늘 제가 드디어 제가 빠짐없이 다 재료 챙겨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와. 저번에 솜을 깜빡하고 막 다 못 만들고 그랬는데. 그런데 무슨 모임을 하고 있는 건가요? 바느질 모임. 거의 다 이제 바느질 인형 같은 거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일단 제일 만들기 쉬운 인형부터 이렇게 좀 기초도 가르쳐 드리고 좀 이제 그다음부터 같이 만들기도 하는 모임이죠.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는데 계속 인형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? 봉제 인형으로 인형들을 만듦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만화 속의 캐릭터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으니까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다. 좋아하는 것을 즐길 줄 아는 행복한 덕후, 앞으로도 기대할게요.